우리나라의 63층 빌딩, 대만의 타이베이 101 빌딩, 아랍의 부르즈 할리파.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층 빌딩이라는 점입니다.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에는 1만 명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있고 이동 인구만 하루 5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인 안전, 그리고 안전한 건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튼튼한 지반.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지반 고화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설 기술은 환경도 지키고 튼튼한 지반도 만드는 지반 고화제입니다. 지반 고화제란 지반을 보강하는 물질로 구조물을 세울 때 연약한 토양의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멘트도 지반 고화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반 고화제는 석회석이 주원료인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로 활용하는데요.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이 시멘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주원료가 되는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벌목하는 과정에서 산림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하고요.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 7%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멘트 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안산업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열쇠를 산업 부산물에서 찾았습니다. 지안산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산업 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저품이 플라이애시를 활용해 연약한 지반을 강화하는 공법에 적합한 지반 고화제를 개발했습니다. 플라이애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등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분을 굴뚝에서 집진기로 고집한 미분말 형태의 산업부산물을 말하는데, 특히 저품이 플라이애시는 반응성이 빠르고 지방과의 응결을 앞당기며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로슬래그는 제철소 용광로에서 철광석의 선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시멘트 입자보다 작은 크기로 미세하게 분쇄되어 초기 콘크리트 발현 강도를 높이고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높이며 장기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화학성과 내염해성이 높아 해양구조물이나 도시하수시설 등의 재료로 이용도가 높습니다. 산업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며 석회석 등 천연자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의 훌륭한 대체제인 저품이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는 베트남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업 부산물입니다. 베트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경제 발전의 속도를 내며 건설, 조선 등 고급 철강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물론 늘어나는 전력 수요량에 맞춰 화력발전소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2020년 기준 585만 톤의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시가 발생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안산업은 원활한 자원 활용을 위해 시멘트를 대체할 지반 고화제에 관한 원천 기술을 베트남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 역량이 풍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지원하고 현지 특성을 고려한 제품 및 공법 개발을 실시해 현지화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The Vietnames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already published the national standard such as us as like from the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as leveling material. In my domain role, for example, the lack of the backfill embankment is more and more seriously, especially for highway and expressway project construction. So Vietnam need other sustainable material resource. So in my point of view, if we have enough and deeply and detailed reason with the fly ash and slag, we will say this material can be a good solution for soil In 현재 지안산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베트남 현지에 플라이애시를 수급하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일 베트남 현지에서 개발한 집안 고화제를 이용해 현장 시험 시공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현지 연구 인증기관을 통해 올해 11월 집안 고화제로서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계획입니다. 앞서 국내 기업과 베트남 건설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IBST는 공동 연구를 통해 플라이에시와 고로슬래그를 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시범 적용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 플라이에시를 활용한 사례였고 산업 부산물을 대량으로 재활용하는 집안 고화제 연구 성과는 아니었는데요. 집안 고화제 연구 및 발전은 물론 매립이나 폐기물로 처리되던 저품이 산업 부산물을 새로운 건설 재료로서 탈바꿈시킬 베트남 현지 시험 시공, 국경을 넘은 기술 협력의 발판이자 친환경 집안 고화제의 시작이 될 양국의 노력을 응원합니다.